거 아니에요?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. 드랍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? 어. 시간이 없어, 시간이. 저는 것 같아. 여기서부터 뭔가 있을 것 같은데, 느낌이. 공룡과 접선, 이상을 탈출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 혼자 가요? 근데 왜 저희 둘만 가요? 아니 다른 분들 안 가세요? 근데 어디 가는 거예요? 살려주세요. 아니 나 짐이 다 거기 있다니까. 나 잠옷이 거기. 와 이렇게 멀리 가요? 이게 뭐죠? 들어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. 어디 계세요? 여기 있어요! 되게 처음 느껴보는 게 아무것도 없이 무인도라. 아, 그니까 뭐가 없으니까 되게 불안하긴 하다. 네, 뭔가 마음속 깊이 살짝 불안함과 긴장감과. 어? 여긴가 본데? 아무도 안 계시나 봐. 설마. 코리에로. 뭐야? 내일 아침까지 팀원 7명과 접선, 하나의 팀을 완성해 이 섬을 탈출하세요. 7명. 그럼 저희 2명이니까. 5분이 더 계시는 거. 아. 계세요? 들리세요?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냐. 무전을 아까 소리 들렸으니까 계속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까지 되지. 네. 올라갈 수 있죠? 그럼. 나 그래도. 여기 뭐 있어? 여기 줄 같은 거 있어. 조심. 이거 줄. 이게 뭐야? 아, 여기 지지대 하는 거야. 조심. 제가 뒤에 잡고 있을게요. 저기요! 들리세요? 네! 어디 계세요? 와! 누구세요? 어디 계세요? 그 주변에 혹시 뭐가 보이죠? 이제 나무가 대나무 숲 지나서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?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. 소리 질러보세요. 아! 저기요! 보인다. 안녕하세요. 보인다. 안녕하세요. 조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. 잘 지내셨어요? 잡아드릴게요. 제 생각에는 2인 1조로 해서 세 팀이 만나고 족사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그래서 아침까지 7명이 모이라 그랬는데 한 팀만 더 만나면 족사님 만나는 건 쉬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. 네. 지금 밤도 됐고 숙소 쪽에서 좀, 일단 좀 네. 들어가는 것 같아. 그치, 들어가. 그 다음에 판초위를 쫙 펼쳐가지고, 이제 가운데를 묶고. 아, 연결을 해버렸구나. 연결을 해서 이거 기둥 어디에서. 위치를 바꾸게. 잘하셨다. 텐트를 마무리 짓고, 나머지는 뭐 먹을 걸 구해갖고 올까요? 최대한 먹을 걸 많이 잡아올게요. 네, 잘가요. 조심하고. 여기 정도면 될까요? 여기는 극근으로 할게요. 혹시 아까 보니까. 아, 그 그물로? 네. 오케이. 잘라줄게. 와, 잘 퍼진다. 이거 최고예요. 야. 우와. 야, 이게 이런 용도로 쓰는 거야? 와, 장난 아니다. 아, 좋다. 조심하세요. 됐어. 어렸을 때부터 그냥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손이 야무져요. 잘 맞는 거예요. 일단 한번 쭉 당길게요. 오! 아, 호흡이 딱딱 맞네. 정글 지금까지 와본 중에 호흡 제일 잘 맞는데, 지금? 그 전에 누구랑 오셨어요? 그때 허경환. 되게 안 맞아. 허경환. 와. 와. 완벽하다. 완벽하다. 야, 지금 너무 좋아. 너무 좋죠. 장난 아니야. 그 남해 바다가 어떤 물고기가 나오는지 좀 조사를 하고 간 게 있어가지고 아, 이 정도면은 그래도 밤에 자는 물고기를 잡거나 성게나 뭐 개불 이런 것들도 좀 잡아볼 수 있겠다. 그 뿔소라? 뿔소라가 많더라고요. 잡았다!
호라 두 개. 오. 호라 세 개. 와 이거 크다. 오. 세 개. 하나 더 줄게. 살아있지. 아우 저희도 할 말 있거든요. 표정 봐. 표정이 지금 신났어. 오 이 바다인데요. 제가 지금 한 방 했어요. 뭐야? 문어예요 문어. 네가 잡았어? 제가 잡았어. 네. 자 이제 손질 한번 해볼게요. 아 배고파. 이거 원래 소금이랑 밀가루를 빼야 되는데 없으니까 계속 이거를 미끄덩거리는 게 빠질 때까지 해야 돼요. 물에다가 문어랑 그 해산물 넣고 그냥 끓여서 먹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 지금은. 사실 그렇죠. 여기 이리 잡아. 손 조심해. 어디 어때? 아 됐다. 오. 이거를 이제 빼야 돼. 아 먹물이 터질 것 같은데. 오. 와 터졌다. 이게 문어 입 아니에요? 맞아 이빨. 저걸로 아까 저 물더라고요. 아, 누나 잘하신다. 나 잘하지? 잘하네. 진짜 잘한다. 됐어, 됐어, 다 했어. 처음 해보신 거예요, 설마? 처음 해봤어. 처음 해본다고? 네. 아니, 이거 누가 보면 그냥 횟집에서 이거 가져온 줄 알겠어. 어? 육수. 맛있는 밥이 되주라. 어, 젓가락 되게 좋다. 문어와 함께 소라까지 차례로 입수. 정글에서의 첫 식사가 이렇게 호화로울 수 있나요? 아... 드디어 완성된 아... 오늘의 메인 디시 문어와 소라찜. 두통통하게 살이 오른 문어 다리에 쫄깃한 소라까지. 조미료 제로, 도구 제로의 상황이도 훌륭한 한 끼를 딱 만들었네요. 과연 맛은 어떨까요? 오케이. 이거 잘라주세요. 오, 나이스 맛있어요? 일근데 맛있어. 약간 질겨 근데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어. 아우 뿌듯해. 간이 딱 돼 있네. 간이 딱 돼 있어요. 진짜 쫄깃쫄깃하다. 맛있죠. 오 타우린. 살아나는 것 같아. 오 진짜 진짜 좀 피로 회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. 네. 그냥 나올 돼요? 것 같아. 나올 것 같아. 와. 끝에 이거 껍데기는 떼야 됩니다. 아 오. 오우 아, 되게 짭조름하니 간이 딱 됐네. 간이 딱 됐죠. 아 바닷물 때문에 진짜 그런가 보다. 자리가 없어. 자리가 없어? 자연의 맛. 그건 자연의 맛. 자연의 맛. 네. 짭조름하다. 사실 여기서 먹는 거 치고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. 네. 간이 딱 좋죠. 네. 간이 딱 됐어. 아니 정말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그 순수한 맛. 근데 나머지 그 끝까지 안 보이네요. 설마 헤매고 계신다고 지금까지? 표류되신 건 아니에요. 우리 한번 지도 조각을 한번 볼까 봐. 지도 조각 혹시 갖고 있어요? 주머니에 있을 거예요.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? 아 이거 휴지고. 이게 지도야. 아 근데 옛날에 있네. 옛이 왜 있는 거야? 그러니까 옛이. 옛. 아 반겼죠? 오 옛 선착장. 아 옛 선착장. 오 옛 선착장. 아 옛 선착장. 아. 내일 여기를 가야겠다. 옛 선착 아까 옛 선착장에서 뭐뭐. 몇 시에 뭐 이런 거 같죠? 뭐 아니면 뭐뭐에 출발하는 배를 탑승하라. 일단 만나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만나야 돼. 그래야 완성이 되는데. 그러면은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? 어쨌든 뭐 내일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와 날씨 진짜 좋다. 네 다행이네. 아 너무 좋죠 동이 형. 예. 네. 여기서부터 뭔가 아, 있을 것 같은데. 팀원 7명과 접수한 이성을 탈출하세요. 여기서부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. 0으로 같이 시작하는 느낌? 그리고 새로운 멤버가 있다는 기대가 좀 있었어요. 어떤 멤버가 여기서 함께 할지.
야, 오늘 진짜 짱이다 여기. 아니 섬이 진짜 많더라고. 섬이 500개가 넘어요. 여기에만? 570개인가 그래요. 예. 통영에 570개고 여기 다도해라 그래서 그래서 이쁜 거야. 저기 다 손흔들고 나 제 가족이고 친구지. 저보다 누나시잖아요. 두 분은 우리는 어떻게 되지? 약간 동갑. 77년생이에요? 아 그러네. 아우 좋다. 빠른 78인데. 빠른 78? 그럼 78이네. 친구는 다 77이에요. 난 그런 친구 없어요. 77, 78. 근데 여기 요즘 아 친구예요. 안 돼. 아 친구야 안 돼 안 돼. 78이라면서. 편하잖아요. 조건을 정확히 정리해야지. 78이면 78이지. 아니 친구들은 다 77이잖아요. 그건 자기 친구잖아요. 아 우리 야, 우리 친구 세리 게리 얼마나 좋아. 세리 게리. 아 몰라 나 친구 할 거야. 하지 마. 친구 하지 마. 그래야 부담스럽지 않지. 알았어. 근데 뭐 얘기 안 할게. 친구 하냐 안 하냐로 지금 10분째 얘기하고. 예. Yeah. 아, 이쁘다. 이뻐 이뻐. 너 되게 벗고. 손님에선 경환이가 시킨 대로 해야 될 것 같아. 아유 여기 또 친구 잡아줘요 빨리. 친구 고생했어. 78이라고 했대. 오, 어 이거 뭐지? 야 한 번도 안 써봤는데. 미션의 연속이고. 모두 응답하라. 이 팀원 7명과 접선 하나의 팀을 완성해 이 섬을 탈출하세요. 원팀을 완성하냐고. 원팀을 완성하라는 거죠. 찾아야 되나 보네. 자 미션. 이게 우리 다른 팀원들하고 연결이 안 돼요. 열었다. 안녕하세요. 아 저기 맞네 저기가. 찾아오셨어. 잠깐만 진짜 맞아?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반가워. 이렇게 다 모였네, 그러면. 두 분이 지금 서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빠른 78이고 77인데 지금 서로 친구 먹자. 안 하겠다, 뭐 이래갖고 지금 이거 정리부터 좀 들어가야 되는데. 78인데 무슨 맞아! 78인데 무슨 77. 언제 봤다고 친구냐, 뭐 이런 거. 내가 이거 쫄라야 돼요, 이거. 빠른 게 어딨어, 어제. 족장님은 못 뵀어요? 족장님 안 뵀어요? 족장님은 전혀. 우리가 찾으러 다니는데. 아, 진짜 못 봤어요? 기도가 있어. 네, 지도가 있어. 아, 맞아요. 오. 그죠? 저희가 생각한 성별증까지 맞는 거 같아요.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. 네, 네. 네, 그거 필요해요. 섬에 숨겨진 도구를 찾아 옛 선착장에서 맞죠? 지금 몇 시에 어디에 현재 출발하는 배에 탑승하라. 시간이 왜? 시간이 없어. 지금 몇 시죠? 아니, 우리 지금 왔는데 배를 보내 못해. 시간 없어요. 조심. 여기 조심. 알았어. 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? 어, 해냈어! 예! 아, 반갑습니다. 나 다리. 이거. 감사합니다. 탈출! 뭐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뭐 집 같은 거 했는데? 어? 뭐야? 어. 아이고, 우리 형님 저기 계시네, 우리 형님. 대단하죠. 자. 이제 내립시다. 렛츠 고! 국장님! 형님! 명관이 형! 사겠다. 와. 구경해도 돼요? 야, 직구경 해야지. 이게 대문이죠, 대문. 대문이에요. 역시 대문이 커야 돼. 야, 이거 그 큰 기름통 그거. 그걸로 만들었구나. 국장님. 아니, 한번 들어가 봐요. 너무 안 크다. 들어오니까 크다. 와. 아, 이거 또 지금 해보셨어요? 소독기 깡통 주워갖고. 아, 무슨 뜯어가지고 나가나? 뒤에 나가가지고. 하나도 안 추워. 둘 딱 빼는 거. 나가기가 싫어. 자,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지금 뭐부터 할까요? 예. 숙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잖아요, 지금. 숙제요? 예. 네. 숙제가 저쪽에 있습니다. 저 상자. 저쪽에? 형 보이시죠? 상자 있네요. 뭐야? 치킨. 괜찮다. 제 가방인데? 제 가방인데? 자, 본인 가방들 다 가방이 근데 많이 비어 있는 느낌인데. 잠깐만. 가방이 왜 이렇게 비어 있어? 없었는데. 왜 이렇게 비어 있어? 뭐야? 나 이거 휴게소에서 먹은 건데 휴게소에서 먹은 건데.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여기서 생존하면 됩니다. 아, 좀 많이 먹을 걸. 좀 많이. 저도 이제 원주민한테 배웠던 그 10년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. 근데 여기는 지금 건조해요. 불 잘 붙어. 저희는 먹을 거 돌아다니 네. 찾아볼게요. 지금 물 들어오기 전에. 네. 그럼 물을 피면 계속 그거를 밤까지 유지? 그거를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. 햇볕 쐴 때 불을 피워놓는 게 나아요. 그 햇볕 이용해서 비닐봉투에 물을 넣어가지고 돋보기처럼 되는 거예요. 돋보기처럼.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붙어요? 한번 해봐야겠다. 이런 비닐봉지. 비닐봉투도. 이거요. 이거 어때요?
딱, 아, 그거 딱 좋아요. 잠시만요. 국장님, 여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물, 여기는 물이 아니세요. 바닷물을 거기다가 딱 담아올게요.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. 팽팽하게. 네. 이렇게 잡고. 이게 자, 초점이. 초점만 한번 딱 맞으면 거기서 연기가 팍 나와요. 깨끗한 물을 넣어서 돋보기를 만드는 거죠. 태양이 비춰서 계속 약간 회전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각도를 한번 잡아보면서 초점이 맞을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.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.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? 응? 이제 불을 피울 거. 더 빨리! 더 빨리! 더! 우와! 더! 아! 아, 대박! 얘가 피운 거야. 아! 이거를 잡아가지고 같이 톱질을 하는 거야. 이거를. 자, 됐어? 쏙? 얘가. 저. 정중앙으로 와야 돼. 오케이. 됐어. 이때 지그시 더 눌러주면서 속도를 붙여주는 거야. 어, 연기 난다. 좋다, 좋다. 어. 속도 좋다. 더 눌러줘야 돼. 눌러서. 눌러서. 어. 눌러줘야 돼. 개그맨이 해냅시다. 우와! 아, 좋아, 좋아. 으아, 가만! 가세! 어, 된 거 같아, 된 거 같아, 된 거 같아, 된 거 같아. 이거 됐어, 이거 됐어. 명만 형, 명만 형. 명만 형! 됐어요. 된 거 같아. 됐어. 된 거 같아. 오! 오, 나온다. 오, 정화공도 나오고. 야, 신기하다. 아, 지금. 얘 크게 살리는 게 그렇지. 힘들어, 2단계가. 그렇지. 야, 근데 진짜 자연의 재료로만 불을 만들어낸 거잖아. 예! 불 봤어, 불 봤어! 됐어. 나는 이제 불 봤어. 아, 불 붙었다. 박수! 완전 붙었어, 완전 붙었어. 이거 먹을 거는 많다. 못 찾으시네? 이제 우리 먹을 거. 배고프니까 또 찾아야 하잖아요. 오, 예! 자연산. 뽕아. 이거 맛있다고 그랬는데. 좀 징그럽게 생겨서 그렇지. 엄청 많아. 얘 진짜 많아. 이거 봐. 얘는 깔렸어. 좀 무서워서 그렇지, 생긴 게. 이렇게 생겨서도 맛있다고. 어, 되게 많다, 여기. 뽕아하고 이런 거 먹을 거. 아니, 보이는 건 많은데 뭐 어떤 걸 딱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봐서 먹을 만한 거 싶다는 거 캐. 캐면 돼요. 어, 이런 거, 이런 거? 그 넣으면 나오는데? 많이 저기 붙어. 이런 거 봐봐, 이런 거 괜찮아? 맞아요, 여기 사이즈가 큰 거. 이런 조그만 거 버려. 큰 거만 찾아야지, 큰 거. 아, 다 버려. 아, 내 거 다 버려. 너무 작아. 큰 거만 해, 큰 거. 이건 뭐야? 소라같이, 이거? 솔방울처럼 생긴 거? 그건 솔방울이지. 아, 나 진짜. 세리야, 좀 잘 잡혀? 까불지 마. 누나. 우리가 좀 친해지려면. 지금 친해지려면 누나한테 잘해. 그 미국 스타일로 세리팍 어때? 세리팍. 여기 한국이다. 맞는 말만 하니까 또. 우리 부자 누나. 나 그런 소리 별로 안 좋아해. 하지 마. 아, 그럼 누나는 절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? 그냥 열심히, 조용히 열심히 생존에 집중해. 생존에 집중. 어려운 친구구나. 친구? 어차피 나이 먹어가면 다 친구 된다 그러더라고. 그건 더 나이 먹어서고. 진짜 무서워. 큰 것만, 이런 구동도? 이런 거. 아, 이걸 보말이라고 그러는구나. 어떤 거? 나 모르겠어. 이렇게. 어, 됐다. 아, 이거 얼굴 좀 보면서 전달합시다. 그만 좀 싸워요, 그냥. 아, 계속 싸우는 거 아니야. 어, 또 이렇게 잘하나 봐, 계속 이렇게요. 나 쌀만 먹으면 얼마 안 되지. 아, 대박이다. 이거 먹어도 배부르겠다. 어,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? 거북선. 맛있어. 통대나무에다 거북선 넣고 끓여서 먹으면 진짜 맛이 궁금하긴 하다. 얘. 이게 무슨 맛일까 도대체?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죽향이 살짝 돼요? 그런 건 되지. 되긴 돼요? 오, 이거 엄청 넘친다. 어, 이거 나 이겼다. 이건 뭐야? 이거 아니야? 끓으면 빼 바로? 어, 지금 토하는데 쟤. 큰일 났다. 어떻게 꺼내지 저거를? 어, 그냥 딱 엎어놔도 돼. 그냥 엎어놔도 돼. 어, 물 먹으면 돼. 조심해, 안 돼. 두 개 했어. 향 두 개 했어.
어 이런 거 어떻게 이럴 줄 알았더니 제일 앞장 서 있어. 그러니까 오늘 계속 정글에 딱 맞아요. 네. 이게 익은 거예요? 이걸 꼭 빼면 돼. 이렇게. 얘 또 갈르면 살 똥 나. 이게 보기는 그래도 진짜 맛있어. 옆에 이렇게 깔. 아 살이 있네. 깐 다음에 오래. 아, 이거 먹어봤어, 먹어봤어. 응. 오케이 오케이. 맛있어. 무슨 맛이야? 조개 그 관자. 아 관자 맞나요? 엄청 맛있는 맛인데. 어 약간 뻔데 아 뻔데기가 아니라 뭐지 그거? 소라. 역시 세리 누나. 조개 진짜 계속 간다니. 계속 들어가는 거. 계속. 아 맛있다. 어 진짜 맛있다. 큰일 났다. 우리가 지금 세리, 나, 도훈이하고 바다를 잠깐 갔다 오고 나머지 네 명은 저기 육지. 근데 또 사람이 많아서 많이 잡아야 되잖아. 정글 오면 맨날 배고파. 조심조심. 네. 이런 데서 낚시하면 뭐 잡히나? 요즘 전어철이라서 전어 많은 거 아니야? 여기 많은데 이거? 뭐예요? 이거 풀소라. 소라 소라? 역시 와 우와 크다 우와 진짜 잡았어 오 대박 역시 야 생각 변하는 거 봐 국장님 못하는 게 없어 끝내준다 원래 돌문어 같은 것도 엄청 큰 거 있죠 엄청 큰 것도 있죠